한국일보 2024년도 8월 2일자 기사네요. 트럼프 바이든 현금 준거 아니냐? 러시아 수감자 교환 평가절하. 나는 상대국에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 러닝메이트 트럼프 덕분에 거래 성사. 러닝메이트는 트럼프 때문에 이 수감자 거래 성사가 됐다라고 말하고, 올해 11월 미국 대선에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나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조 바이든 행정부와 러시아 간 수감자 교환을 평가절하했다. 이를 현지 시간 미국 뉴욕 타임스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날 자신이 만든 사회 관계망 서비스 트루스 소셜을 통해 그들 바이든 행정부는 언제 러시아와 포로 교환 세부 내용을 공개할 것인가? 그들 러시아에 비해 우리 미국이 받는 사람의 수는 우리가 그들에게 현금을 주는가? 라고 물었다. 이어 우리가 러시아 살인범을 풀어주는가? 그저 궁금할 뿐이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절대 좋은 거래를 한 적이 없으며 특히 인질 교환에서 그렇다고 주장했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수감자 교환 거래를 타결시키기 위해 러시아에 지나치게 많은 대가를 지불했을 가능성이 제기하며 이날 외교 성과를 폄하한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나는 재임 기간에 여러 인질을 돌려받았고 상대국에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며 그리고 현금은 절대 주지 않았다. 그렇게 하면 미래에 대해 나쁜 선례가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러닝메이트 후보인 JD 벤스 연방 상해의원도 가세했다. 그는 이날 미국 CNA 방송 인터뷰에서 왜 수감자들이 집에 돌아오게 됐는지 질문해야 한다. 나는 전 세계의 악당들이 도널드 트럼프가 재집권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집안을 정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공을 트럼프에 돌리고 있네요. 러시아가 올해 11월 트럼프 전 대통령을 단선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그로 인한 대북 관계 여파를 우려해 사전에 수감자를 돌려보냈다는 것이다. 벤스 의원은 수감자 교환은 트럼프의 힘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덧붙였습니다. 꿈보다 해몽이 더 좋네요. 바이든 트럼프 왜 재임 기간에 거래 성사 못 시켰나? 앞서 백악관은 이날 러시아 서방 국가들이 수감자 맞교환 거래를 성사시켰다고 밝혔다. 러시아나 미국인 3명을 포함 서방 국가 수감자 16명을 석방했고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 국적 수감자 8명을 풀어줬다. 서방 국가들이 풀어준 러시아 수감자는 대부분 자국 내에서 스파이 활동을 했거나 러시아 반체제 인사를 암살한 정보 당국 요원으로 전해졌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평가절하 발언 관련을 받고 왜 자신이 대통령이었을 때 그렇게 하지 않았나라고 반문했다.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미국과 러시아의 수감자들이 교환하는 과정에서 대해서 트럼프는 러시아가 미국 수감자를 풀어준 것은 자기가 차기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아 러시아가 미국인 수감자를 풀어줬다고 억지 주장을 했습니다. 일본은 맞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바이든 정부가 돈을 지불했을 것이라고 트럼프는 공격하고 있습니다. 자국의 국민이 적국에 억류되어 고통을 당하고 살해당한다면 당연히 정부는 자국 국민을 구한데 노력하고 협상해야 합니다. 그러나 특히 한 민족을 구하는 데 노력하고 협상해야 하는데 특히 이스라엘 국민을 하마스가 억류하여 협상을 요구할 때 이스라엘 정부는 거절하고 공격을 가했습니다. 국민은 사랑하지 않는 정부는 존재할 가치가 상실합니다. 설령 그것이 국가의 승리를 가져왔다 해도 국민의 생명이 제일 일이죠. 참 오늘 바이든이 정치 수감자들을 이렇게 서로 협상해서 데려온 것은 이스라엘이 본받아야 돼요. 하마스와 협상해서 자기 국민을 풀어주게 해야 됩니다. 오늘 한국일보 2024년도 8월 2일자 기사 트럼프 바이든 현금 준거 아니냐? 러시아 수감자 교환 평가절하에 대해서 나의 정치 코멘트를 했습니다.